야, 진짜 너 잘한다. 그쵸? 내가 정확하게 생각한 답을 초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옵션 7. 요거를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깍두. 깜짝이야, 씨. 아씨, 권장이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야, 오빠 혼자 할게. 아, 빨리 나와. 아, 중간 오빠가 해. 들어온 또 오빠가 해. 나와봐, 하여튼 내가 해. 이건 뭐야? 요게 이제 여기 인포테인먼트 나오는 것들을 여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를 돌아가. 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 터치도 돼. 이렇게 터치도 돼. 오. 터치도 되고 다 조절이. 어머, 이건 너무 좋다. 돌려대는 거.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스포츠로 바꿨을 때. 이 새끼 봐라, 잡아주는 거야. 넘버 서포트가 이걸 잡아주지. 우와, 발레 모드는 뭐야? 발레를 맡길 때 이제 이런 소지품 같은 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잠금 장치 같은 거 해놔야 되잖아요. 우와, 그게 발레 모드야? 우와. 편의는 그거예요. 문을 이제 시동을 끄고 문을 열었을 때 이게 승하차하기 편하게끔. 아, 네, 운전 어이구. 시트가 뒤로 빠져주는 거. 네, 그런 거. 와, 이거 옵션 진짜 많다. 이거 차 가지고 놀아도 되겠다. 오빠가 왜 그렇게 몇 개 뽑을 수 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그치? 진짜. 이거 콘텐츠 되게 많이 나오겠지? 엄청 많이 나오겠다. 이거 어마어마하다니까. 이게 앞에 이제 무드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안에 실내 조명. 아, 사용자 설정하면 이것도 그 색이 엄청 많구나. 이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야. 이 많은 색깔 중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을 볼 수 있는 여기 색깔이 나오죠? 여기. 이게 만약에 외제차라고 하면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1억은 훨씬 넘고. 1억은 당연히 넘고. 옵션으로만 따졌을 때는 요거는 진짜로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이게 이제 그 서스펜션 모드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에어서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 서스펜션을 조금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약간 쇼급쇼바. 아, 어머, 이렇게 모양이 어디에 네. 뭐가 있는지. 와, 씨. 이거는 다 설명을 못하겠네. 너무 많아서. 야, 이거 그리고 이거 룸미러 봐. 베젤이 없잖아. 이거 고급스러워, 이런 거. 네. 그리고 이 뒤에 원래 꽂아 있었잖아요, 하이패스가. 뒤에 근데 여기 있더라고. 오, 일로 들어갔구나. 그렇지, 요즘 현대차 일로 들어가고 있지. 야, 이거 실내등 되게 고급스럽다. 그냥 터치네. 어머, 똑딱이 아니라. 이런 거 봐봐, 이런 디테일. 아, 이거 다 이렇게, 이게 시그니처인가 보다, 이 모양이. 아유, 참. 나 이거 화면 나오는 거 좋더라. 연명 스파이 때 이거. 요거가 이제 이게 뭐 고급 옵션 얘긴 한데 나는 사실 이 옵션에 있는 차를 타봤을 때 옆에를 안 보게 되더라고. 이 화면을 안 보고. 아, 그치. 이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죠. 예, 아직까지는. 아마 운전하신 운전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거라서 예, 있으면 좋은 옵션이죠. 아,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브랜드 좋은 외제차가 여기에 있으면 멋있어 보이는데 제네시스 루키스가 되게 멋있다. 제네시스가 이제 고급 브랜드라는 것을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인식이 확 바뀌었어 지금. 그 정도로 와, 이거 어마무시하게 좋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 핸들 자체가 요 핸들 원래는 여기가 하나 더 있어서 그쵸? 3포크로 돼 있어야 되는 게 익숙한데 2스포크는 어떻게 생각해? 네, 이렇게 왜냐면 여기 그 스택 가운데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도 여기 뭔가 잡아주니까 굉장히 좋았거든. 근데 이제 없으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근데 어떨지 한번 운전해봐야겠는데? 어떨지? 송풍구도 이 송풍구 이제 바람 안 나오게 하는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이렇게 끝까지 제끼면 딸깍하거든요. 네. 끝까지 딸깍하면 딱 잠겨. 좋아졌다 진짜. 아니, 그 느낌 너무 좋아, 딸깍한 게. 네. 네. 여기도 카메라가 있어, 오빠. 여기는 이제 그 이 전방, 후방 이런 보조 시스템. 앞에, 이렇게. 앞에, 뒤에, 어라운드 뷰라고 하죠. 이거는 연비가 어떻게 돼요? 공식에는 11로 돼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내가 한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0이면은 이 큰 차에. 그치. 디젤이지만 그래도 괜찮지. 오, 왜 이렇게 조용해?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죠. 이야, 진짜 잘 나간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야, 이게 278마력에 60토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다 보니까 토크는 높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초반 가속력은 굉장히 뭐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해요. 네, 초반 가속력. 이제 근데 초반 가속력 이제 우리나라 차들이 잘 만드는 거는 100km까지 달릴 때까지는 차가 아주 잘 나간다라는 느낌은 잘 만들어. 근데 이제 100km 이상을 달렸을 때의 느낌은 고속의 느낌은 어떠냐 이거야. 사실 우리나라 법이 다 110 이하로 다 돼 있으니까 110 이하로는 정말 잘 만든 차거든요. 야, 이거 증강경실 옵션이 들어가 있네. 이거 뭐야?
증강현실이라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지금 몇 차로로 달리는지 몇 차로로 달려야 되는지 몇 미터에 언제 빠져야 되는지를 여기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건데 이거 되게 무서워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이 차 너무 사고 싶다 운전기사처럼 좀 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한 8천만원만 해주면 8천으로만 해주면 대출 받아서 사고 싶다 야 이 차가 8천만원이면 사겠다라는 거예요? 8천만원을 살 수 있어 아 그래? 어 이 정도 옵션으로? 이 정도 옵션 말고 조금 더 옵션을 빼면 돼 좀만 빼면 돼 난 선루프 달고 싶어요 선루프 달면 되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옵션 내가 정도... 봤을 때는 다현이가 필요하는 옵션만 넣어가지고 분명히 8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이거 사야 돼 뭐 사실 이게 6기통 디젤이거든요 네. 6기통 디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디젤 엔진이지만 그나마 이제 진동이 덜하고 정숙하다 나는 이제 소음이 좀 덜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소음은 덜하네 그쵸 근데 이제 아우디나 이제 벤츠의 6기통 디젤 엔진을 보면은 감동받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디젤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 아예 그냥 진동 소음이 없는 디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너무 좋지 네. 내가 봤을 때는 차를 모신 분은 옆에 태우고 이거 휘발유 차야 어때라고 물어보면 오 괜찮다 라고 할 정도지 되게 조용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아니 나는 진짜 차 이슈 하면서 정말 고급차 좋은 차 많이 타봤지만 이렇게 사고 싶었던 차는 드물었던 것 같아 구매 욕구를 땡기는 차는 많진 않았는데 이 차가 정말 제일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보면서 뭐 생각이 제일 많이 나냐면 네. BMW 그게 생각나요 X7이 첫째도 크고 안에도 좋고 운전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거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값어치를 하는구나 했는데 그거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네요 안에 실내도 훨씬 좋은데 가격도 훨씬 그거보다 몇 천만 원 싸고 이거 단점을 내부에서 꽂으라면 진짜 없다 그러니까 이 차는 내가 봤을 때 가격적인 문제가 이제 이게 8천 이상을 받는 게 맞냐라는 거지 과연 값어치를 하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난 하는 거 같은데 이런 디테일함이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함에 8천 이상 줘도 나는 사실 8천 이상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모드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있고 커스텀 모드가 있어요 오프로드 갈 때는 요거를 푸시를 누르면은 터레일 모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진흙탕이나 오프로드를 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모드 터레일 모드? 네 터레일 모드가 있죠 이렇게 하면 터레일 모드 우와 그럼 이게 나오는 거야? 네 스노우 머드 샌드 와 어떻게 화면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까지 하게요 재밌네 차가 이런 애니메이션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것도 현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나는 사실 지금까지 그 국산차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은 약간 좀 가벼워 보이는 약간 가벼워 보이는 감성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가벼운 게 없어졌어요 국산차가 굉장히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묵직하니 안정감이 있어 보여서 수입차와 견주를 해도 와 참 뒤지지가 않는 그런 지금 더욱더 반갑고 더욱더 고마운 거는 이 차로 인해서 다현이의 지금 운전 주행 감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지금 되게 얌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거지 비싼 차니까 마치 자기 차이냐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사면 이렇게 운전할 것 같아 이렇게 얌전하게 너무 이제 그러면 너는 무조건 이 차를 사야 돼 아끼고 싶은 거지 그래도 흠을 찾아야 돼요 모든 차는 완벽한 차는 없어 휠 약 500m 그리고 공간이 좋긴 좋은데 나는 선글라스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모킹에 못 넣는 차는 좀 별로야 선글라스 케이스 없다? 그쵸 선글라스 보관함이 없나? 없어 뭐 보관할 때는 있는데 딱히 이제 선글라스 보관함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없어요 이런 건 작은 그냥 이런 건 작은 센스라고 보는 건데 여기 안에도 보통 여기 안에 다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텅텅거리잖아 그치 그건 뭐 넣어놓으면 근데 여기 다 부직포 처리를 해놔가지고 이거 되게 무스럽게 다녀는데 마치 벤치 있냐 여기만 보면 벤치 같아 진짜?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것도 벤치 같아 한번 단점을 얘기해봐요 약 500m 70km 외부 단점은 오빠는 없다고 보는 거잖아 나는 못 찾았어요 외부의 단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플래그십 스타일의 이런 사이드 미러까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 스무스하게 닫히는 거. 어플로 진짜 아니 그러니까 가짜 없고. 그리고 뭐 이 헤드램프나 테일램프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절제 미를 뭐 적당히 잘 했고 경박스럽지 않고. 아 글쎄 이게 내가 사실은 SUV 차량을 타면은 오빠 근데 SUV 안 좋아하잖아. 왜냐면은 나는 SUV 차량을 타게 되면은 한 1분 2분 안에 멀미가 오거든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난 카니발도 못하고 펠리세이드도 못하겠어. 어메어메어. 약간 경박스러운 이 롤이 억제가 안 되는 차는 난 못하는데 요거는 요건 탈만해요? 요건 탈만한데? 그러면은 레인지로버는 멀미가 안 났어요? 안 났지. 아 약간 그런 SUV 타더라도 조용하고 그런 차를 타야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런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겠지만 실내 내관이 주는 이런 안정감이나 이런 따뜻한 뭐 믿음직스러운 면 가죽으로 처리됐고 이렇게 포지션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나한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멀미가 덜한 걸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죠? 진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예, 그치.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진동을 느끼겠다, 이러고 딱 느끼면은. 오지, 있긴 있지.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아, 완전한 SUV 느낌은 없어요. 예. 그래, 내 차, 세단인데, 내 차, 이제, 디젤이랑 진동이 비슷하, 아니, 내 차보다 덜해요. 아, 확실히 이건 롤이나 이런 피칭, 이런 조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 제네시스 G80이잖아요. GV80이잖아요. GV90이 나올 걸 대비를 할 수 있잖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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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90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 더 들어갈 옵션은 없어요. 그치. GV90을 어떻게 더 고급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에어 서스펜션을 꼽을 수가 있지. 예, 그런 걸 생각해서 GV80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하나, 예, 좀 남겨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내부에서의 단점은 뭐예요? 내부 단점? 없어요. 아예 nothing이야? 없어? 없어요. 못 찾았어요. 나는 여기 실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점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수입차들이 제네시스를 빨아야 된다. 나는 여기서 제일 그럼 여기 이 차에서 제일 장점, 제일 이거 감동. 아 실내에서? 저는 일단 포지션을 위로 이렇게 배치한 거 자체가. 예, 제일 잘하지 않았나? 나는 저 시트. 뒤에 시트? 시트가 너무 감동해요. 움직이는 거. 아, 뒤에 시트가 정말... 전동으로 컨트롤 되고, 앞에서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가족이 타도 배려심을 느끼는 거고, 의전용으로 좀 누군가를 모셔야 될 때 태웠을 때도 굉장히 배려심이 굉장히 거고. 아주 뭐, 근데 안정감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세단이 아니라 SUV라는 것도 너무 감동이고. 정말 얌전하게 운전한다고. 진짜 얌전하게 운전하는 거 봐, 좀 놀랬다. 옆에 그 운전자가 탄 것도 아닌데 얌전하게 운전자 탔을 때 이런 거 얼마나 칭찬받았을까? 진짜 칭찬하다. 아, GV80이 유단을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구나. 아, 네. 좋다 진짜. 아, 정말 훌륭한 차다. 맞아. 지금까지 유단을 바꿔준 차는 없었다. 그러나 GV80 현대에서 해냈습니다. 제네시스가 해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더 꼬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되는 그쵸. 부분도 많고, 예. 근데 이제, 시간의 제약이 너무, 벌써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차는 이제 마음이 아파요, 저. 못 사니까? 내가 살 수가 없는 차니까. 그냥, 아, 부럽다. 그래서 그냥 자꾸 슬퍼져. 너무 좋은, 너무 멋있는 차인데, 자꾸 드림카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꼭, 어떻게든, 유다연이 올해 안에, 예, GV80을 탈 수 있게끔, 예. 할인 받아오는 거예요? 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GV80을 타서 유다연의 운전 습관이 얌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운전 진짜? 습관이 바뀌겠다.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제네시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더 타면은 단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부족한 저희 두 명은 아직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현혹될 만한 그런 차고 매력적인 차였다라는 것을 잘 느꼈습니다. 분명히 다음번에 GV80을 탈 때는 단점을 꼭 찾을 것 같아요. 안녕.